이 사람이 지금 청년 뭐 이렇게 40대가 아니고 어린 사람이겠죠. 뭐 20대나 30대 초반이나 뭐 그렇겠죠, 이게. 그러니까 요 심리 상담이라는 게 거기에 맞겠구만 이렇게 자신감을 갖게 해주고 이런 거는 잘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지금 이 사람이 뭘 잘했나면 골프를 잘친 겁니다. 골프를 잘친 거지 사회에 떠드는 일을 한 거는 아니라는 거죠. 뭔가 우리가 잘 봐야 돼요. 박세리가 뭘 했느냐면 골프를 잘 쳤던 거예요. 근데 골프를 잘 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인기를 얻습니다. 인기를 얻으면서 내가 상품 가치가 있으니까 돈도 좀 들어오겠지요. 경제라는 것도. 그럼 인기가 있으니까 그런 건 당연히 덤으로 오는 겁니다. 그래 되면 내가 조금 힘을 갖게 되죠. 국민들의 인기를 얻는다라는 것, 국제사회의 인기를 얻는다라는 것은 그 에너지를 먹으면 내가 힘이 갖추어지는 겁니다. 그럼 내 상품 값어치가 올라가고, 그럼 경제라는 것도 덤으로 따라오고, 이리 힘을 갖고 나면, 뭐 하라고 지금 힘을 갖췄느냐? 이 공부를 지금 안 하면 조금씩 니도 내려와야 돼요. 인기를 얻고 나서는 존경받을 짓을 해야 됩니다. 공부를 잘 친다고 존경할 수는 없어요. 이거 잘 꼬나갖고 힘 키워가지고 저기다 해갖고 꼬른 들어갔다고 해서 존경되는 게 아니에요. 와, 잘한다. 잘하는 거죠. 끝이에요. 네 인생이 빛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인기를 얻는 것이지. 인기를 얻으면 그 힘으로 가지고 내가 뭘할 것이냐. 이게 안 나오면 안 됩니다. 그래도 먼저 박세리 꼴 나는 거예요. 너는 뭐 언제든지 네가 잘 치고 네가 그뭐한 40년, 70년 동안 계속 우승컵을 받을 거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어느 만큼 1단계 크는 게 있어요. 1단계. 우리 국민들은 1단계 크는 게 있습니다. 1단계 크고 나서 그다음에 뭐 하는지를 하느님이 딱 지켜봐요. 그래갖고 지켰다 보니까 연예인은 똑같은 연예인입니다. 지금 이게. 골프 선수나 뭐 지금 축구 선수나 다 연예인이 되는 거예요. 공인이 될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재주를 줘가지고 그러한 기운을 줘갖고 인연들을 줘가지고 너가 크는 거예요. 그럼 1단계 딱 키워놔놓고 이 힘을 딱 가지고 나면 그 다음에 하느님이 네가 뭐 하는가 그 다음에 봐요. 여기서 너가 일반적인 생각에서 멈추는다면 그러면 거기서 내려오너라 이제 그딴 사람 키워줍니다. 딴 사람. 여기 박세리예요. 그걸 그래 잘 치던 걸 계속 키워주면 얼마나 좋겠노. 여기서 딱 이렇게 중간에 내려와야 돼요. 그리고 한 번씩 우승합니다. 한 번씩. 이제 계속 안 시켜줘요. 우리가 크는 방법이 다른 나라 크는 거하고 틀려요. 그래서 요렇게 갖고 이제 우리는 더욱 이제 그 이게 빛나는 일을 하는 코스로 가야 되는데 빛나는 코스로 안 가고 계속 이것만 잘 치려고 들면 그렇게 안 만들어 줍니다. 내려버려요. 그리고 딴 애를 거기다가 또 놓고 또 시험 칩니다. 또 여기 계속 그렇게 하면 또 내려버리고 또 따내를 시험치고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여기 왜 그런가를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잘하다가 내려오는지 이걸 지금 연구하라고 지금 이게 이제 교과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 우리 저 저거 지금 요번에 그 우승한 그 아가씨 있죠. 이건 조금 그 저거 이게 슬림하고 지적이고 잘생기질 못했어요. 일반적으로 이래. 그럼 우리는 좀 이거 좀 하기 그렇지만 이게 못생긴 건 용서가 안 돼요. 그만큼 우승을 하고 대단한 겁니다. 국제사회로 보면 이러면 지금 우리 국민들이 가 모르는 사람 없어야 돼요. 엄청나게 이렇게 떠들어야 되는데 안 떠드는 게 그렇게 안 생겼어.
근데 서양에는 떠들거든요. 이게 서양에는 못난 거하고 관계없어. 재주만 있으면 와 들고 일라고 막 땡기가 가지고 막 인터뷰하고 막 방송에 나오고 난리가 나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없어요. 잘생기고 슬림하고 잘 빠지면 저거 들고 와가지고 하면 우리가 이게 지금 요 좀 상품이 되거든요. 이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근화가 우승을 했는데 딴 나라에서 난리인데 우리는 몰라요. 그게 별로 관심 없어 지금. 우리의 관심을 끌려면 그런 버전으로는 지금은 안 돼요. 우리는 국제대회 이런 거 전에 박세리도 해봤고 저런 것도 해봤고 이런 것도 해봤고 올림 저거 뭐야 여기 올림픽도 우리나라에서 열어봤고 막 세계 선수들 와갖고 하는 거 다 봤고 전부 다 그 저 뭐 축구도 해갖고 저거 뭐야 월드컵을 갖고 해봤고 뭐 이런 게 이 다 해봐가지고 어지간한 것 같고 깜짝 안 해요. 이제 흡수 다 돼버렸어. 그게 뭐 전에 막 바둑 잘 뜬다고 막 난리였었잖아요. 바둑 그만큼 잘 떠도 요새 눈도 깜짝 안 해요. 하도 이겼는데 뭐 이게 우리가 클 때 그랬잖아요. 아, 맨날 100점 맞아갖고 갖다 주면 저기 구석에 처박아 여놓는다니까. 근데 막 공부 못하는 거 100점 한 봐도 어머 막 난리가 나죠. 맨날 100점 받는 거는 저 알아주도 안 해요. 저 다 이어놓지. 뭐 맨날 봐도 왔는데 뭐. 아 요번에 당연히 봐도 오는 거지 뭐. 저 가고 밥 먹어라. 예, 끝이에요. 못하던 게 하나만 잘하면 이거는 막 불고기 사오고 난리가 납니다. 못하다가 한 번만 잘해야 되니까. 지금 그런 꼴이 됐어요. 이제는 그런 거로 해갖고 이제 크게 이렇게 뭐 이렇게 국민들이 이제 솔리는 그런 현상은 없어진다라는 것이 이것이 전부 다 지식인으로 다 자랐고 그런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 때가 되었고 이런 게 이제 전부 다 커버렸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이제 뭐 그 과거에는 뭐 김인이가 헤딩을 하면 하는데도 테레 앞에 다 모여갖고 와 난리가 났어요. 헤딩하는 것 때문에. 예? 사람을 박아가지고 저 피가 나는데 그 난리가 지금은 쇼하네 그래요. 그 말 커버렸다는 얘기죠. 예? 우리 국민 정서가 달라졌습니다. 이제 그걸 말고 다음 단계에 우수한 일을 하면 그때는 국민이 다 같이 바칩니다. 요거 이렇게 이 젊은이가 이제 그런 거를 이렇게 해갖고 국제적으로 나가갖고 실력을, 운동 실력을 이렇게 뛰어나게 해가지고 이름이 있을 때 이 우리 지식인들이 뒤를 어떻게 받쳐줘갖고 저게 국제적으로 크게 빛나는 일을 할 수 있는 거를 누가 뒷받침을 해줘서 이런 이 컨셉을 해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정신적인 지도자들이 그런 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조금 뭐 이렇게 공 잘 치게 해주는 건 아무나 할 수 있지만 잘 치고 인기를 얻어갖고 그 힘을 가지고 빛나는 일을 할 수 있는 거는 아무나 해줄 수 있는 게 아니고 깨달은 자만이 또 저 정신적인 지도자만이 정신적인 지도자라고 해서 뭐 어디 종교 지도자라고 다 지도자 아니에요. 그거는 직업인이고 내가 수행을 해서 갖춘 사람이 그 사람이 빛나게 살 수 있겠군 요런 걸 이끌어주는 겁니다. 이제 요런 거를 더 중시를 해야지. 앞으로 이제 그쪽에 좀, 장한 일 했죠. 열심히 해갖고 그까지 됐으면, 그 다음은 뭘 할 것인고. 이걸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 거 해야지. 이제는 뭐, 운동 잘한다고 팍, 이렇게 하면 그 사람 좀 있으면 죽어요. 또 뭔가 노래 잘한다고 그 사람 뛰어오면 그 사람 낙하한다고. 그, 참, 뭐, 이렇게 연기자 잘한다고 막 인기 있다가 뛰어넘으면 나중에 그 사람 이제 또 가요.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다시 내려간단 말이죠. 인기를 얻고 나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런 근본들을 탁탁 꺼내가지고 세상에 내주면 우리 국민들이 그런 공부를 하게 되면 그런 게 귀에 들어가요, 이게. 그래서 인기 뒤에는 존경받을 짓을 못하면 너는 허무한 이 세상을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골프 잘 친다고 네가 항상 잘 사는 이런 나라가 아니에요. 서양에는 그게 돼.
나무 가지니까 그건 되지만 뿌리는 그렇지 않아요. 앞으로는 우리가 진짜 할 일을 해야지 골프 잘 치는 건 우리 할 일이 아니에요. 이해 가나요? 예. 내가 해달라는데 해준 게 아니고 부모가 막 허락해갖고 한 거잖아요. 그럼 내가 골프 잘 치고 나면은 부모님이 내한테 인사해야지. 내가 잘 되기를 바란 거잖아요. 지금 부모님이. 그럼 내가 잘 됐잖아요. 그럼 부모님이 고맙다 해야지. 내가 왜 부모님한테 고맙다 하노? 원리가 지금 묘한 거예요. 우리가 잣대를 대는 게. 부모님이 요렇게 되기를 바래갖고 열심히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되게끔 자꾸 이렇게 해주니까 난 열심히 했으니까 이렇게 돼버리시면 부모님 하고자 하는 걸 다 하게 해줬으니까 부모님이 고맙다고 나를 업어줘야 되죠. 뭔가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부모님이 그 고생하시고 내를 뒷바라지 해줬다고 뭐 이렇게 해갖고 우리 데지털은 그렇게 생각이 안 돼요. 요거 생각되는 게 어디까지가 그래야 되느냐. 베이비 부모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베이비 부모들 그때 한번 봐봐요. 내가 피아노 치고 싶어서 미쳤어요. 그러면 미치는데 뒷바라지 안 해주면 못 한단 말이죠. 미치니까 그걸 갖다 뒷바라지 해주니까 이걸 했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 피아니스트에 대한 부모님한테 감사해야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게 해줬잖아요. 그러면 내가 또 뭐 이렇게 뭐 유학 가고 싶어 미쳤어요. 이제. 박사 되고 싶어가. 그걸 지금 뒷바라지 해줬으니까. 박사 됐어요. 부모님께 감사해야죠. 지금 아이들은 내가 그걸 하고 싶어 미치는데 해주는 게 아니고, 해라고 지금 쳐 엮는 겁니다. 그래가 하는 거예요. 이건 감사할 일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 베이비 부모들은 우리가 무언가를 공부하고 싶어 미쳤는데 이 공부를 할 수 있게 뒷바라지 해준 이 부모님들 감사해야 되죠.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걸 해줬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거꾸로 돼가지고 아이들은 안 하려고 하는데 억지로 시키는 겁니다. 난중에 가다 보니 그거 아이고는 할 게 없으니까 다시 나왔다가 또 들어가야 돼요. 이제. 근데 그렇게 해갖고 하는 거니까 애들은 감사하다 소리 안 나오죠. 당연히 안 나옵니다. 뭔지 금방 이렇게 해갖고 내가 슬럼프에 빠졌을 때 왜 그 정신적인 저거 애가 상담해주고 이런 사람이 지금 칭찬을 부모님보다 더 빨리 듣냐. 내가 정신적으로 슬럼프에 빠지가 있으니까 내가 그걸 갖다 도움받으러 갔잖아요. 갔으니까 해줬잖아요. 그런 게 고마운 거죠. 내가 하고자 하는 거를 이렇게 이 사람이 해줬으니까 그게 감사한 거죠. 부모님은 그게 아니다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제일 먼저 이제 그 칭찬을 먹는 거죠. 왜? 내가 어려울 때 이런 내가 필요할 때 한마디 해달라고 가니까 그걸 해줬잖아요. 그래 고맙다 그러죠. 원리가 있는 겁니다. 고맙다고 말을 들어먹을 수 있는 것은 상대가 바랄 때 해줘야 되는 거죠. 안 바라는데 해주면 뒤에 왜 그 저 내가 죽으러 들어갔는데 저거 살리놓잖아요. 제가 왜 물에 빠지가 죽으러 들어갈 때 그 건지 내놓으면 칭찬 절대 안 해요. 왜 살리놨느냐고 막 난리가 나지. 근데 저 물에 빠져가지고 지가 죽을 판이잖아요. 사람이 지나가는데 살리달라고 막 이랬어요. 그 살리주면 고맙다 그럽니다. 살리주면 살리달라 할 때 살리줘야지 죽을라 할 때 살리놓으면요. 그래 이 보따리 내놔라고 하고 이자면 난주 저 아까 내놨던 그 보따리는 누가 치웠느냐고 그 안에 금 들었는데 그 이제 도둑놈으로 모으는 거죠 이래. 거꾸로 한 거예요. 그래 나는 이렇게 지나갔다가 저쪽에 지가 물에 들어가 죽을라 그러잖아요. 나는 이렇게 요래 보고 그냥 지나가요. 이빨 조심해. 잘 죽게. 지가 죽고 죽으려고 들어가는 거니까. 살리 달라 그러면 얼른 살리 주지 내가. 그러면 고맙다 할 거거든요.
간섭 안 합니다. 네가 그러는데 내가 왜 간섭 안 하노? 내한테 도와달라 해야 난 도와주는 사람이. 이 공부 억지로 하라 안 그래요? 그 공부를 시켜달라고 도와달라 하니까 도와주는 거지. 나는 억지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요렇게 한 거를 유튜브에다 자꾸 올려놓는 거지. 많이 봐라 안 한다니까. 올리놓으니까 필요한 사람은 찾는 사람은 볼 거고 안 찾는 사람은 안 볼 거니까 올리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 그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도와주면 이러면 고맙다 하고 내가 하고자 하지 않는데 지금 이렇게 하는 지금의 교육 방식은 자식들한테 고맙다 소리 들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들이 하고 싶은 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지 자식이 하고 싶은 걸 해주는 게 아니에요. 원리입니다. 이게 이해됩니까? 예.